이삭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살때 어느 날이 가나안 에 그만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백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이 자기들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보았을 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시기하면서 또 질투하면서 어그 당시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에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라를 떠나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우물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물이 또 생겨났어요. 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그라의 목자들이 또 다시 요셉에게 와 어,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 우물을 강탈해 갑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 우물이니까 떠나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 가지고 확보해 놓았던 그 귀중한 자산을 또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억울하지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할수 없이 그는 에섹이라고 하는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하나님 어머로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날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그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다 놓고 떠나라. 이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방 지역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사고로서는 어떻게 항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수 없이 그는 신나라고 하는 이 우물을 그들에게 또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삭에게 와서 떠나라 소리하지 않고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이름을 로호보시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 가진 로봇이라는 그런 에, 이름을 이 우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게 하실 것이다, 하실이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2절 말씀이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성이라는 말은 너무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모두가 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번성하고, 믿음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번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본문에 나타난 이삭,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번성의 보온 어떤 번성입니까? 경제적인 복이죠. 경제적인 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고로아여가 거부가 되게 하셨다. 마침내라고 하는 무슨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보자가 된게 아니고 갑자기 일확천금 얻은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과정 속에서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갑자기는 졸지에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되었다,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부자가 되고, 마침내 교회가 번성하고 부엉되어야 되지, 갑자기 부엉하게 되면 문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낭비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자가 되고 마침내 번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모든 것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창세기 2 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번성은 어떤 번성입니까? 경제가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 땅에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예삼촌 라반에, 라반이는 하란으로 갈 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랬어. 지팡이 하나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두 때나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의 자식이 12남 1녀가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되어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이 가문의 번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그가 자기 형 에스에게 준 선물만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 마리, 순염소가 20 마리, 암양이 200 마리, 수양이 20 마리, 전나는 약대가 30 마리, 그리고 암소가 40 마리, 황소가 10 마리, 암나귀가 20 마리, 그 새끼가 10 마리. 총몇 마리입니까? 540 마리입니다. 540 마리를 자기 형 에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자기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많겠죠. 엄청나게 모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에게 계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도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번성은 어떤 번성입니까? 신분과 명예의 번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17살 젊은 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은 하나님이 자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은약의 말씀 뻗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그 당시 제국의 바로왕 다음으로 제2인자 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놀라운 명예와 신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국 땅을 순찰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신문과 명예의 번성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금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번성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번성이요? 용적인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장수한 그리스도 블라인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남에게 꾸러 가는 사람 꾸지 않고 이제 꾸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과 윤택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쪼달리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날마다 물질에 시달리면서 건심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물질을 축복받아가지고, 마음껏 나눠주기도 하고, 섬교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부터는, 직장이 안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공급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과 명예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떼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해지고 믿는 자가 민자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반드시 써서, 반드시 써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아무런 말이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그런 종기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방의 복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번성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생활에 열심을 다하며 영성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는 하루 한번 이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할 것이고 나는 열악할 것이고 나는 모자람이 많을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야만 내가 번성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님 매일매일 엎드려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치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해도 귀신이 떠나가자고 고치잖아요. 주님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스렌 그 그래 끝에 주님께서 귀신아 그 아이를 나온다 하고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므로 그 아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십시오. 아 매일매일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육신에 피곤하, 피곤하다는 핑계로 왜 우리가 날보다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잠만 자고 그렇게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생활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번성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운동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 때문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미, 구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 지체 아닙니까? 연결된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주님의 몸된교 지체인데 내가 왜 그분을 비판하고 비방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그래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걸어간 전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상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 주와 여러분들이 교회지만은 완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부족하고 미완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서로서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 내가 부족을 채워주고 어떤 사람이 미완되었을 때 내가 보완해 주고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 주면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잘못했을 때에 비판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리고 실수할 때는 격리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편하시키고 교회를 새 서러져 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세워가는,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해야 하느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인 교회를 날마다 날마다 자랑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섯 번 이상씩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번성케하실 고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삭은 불렛의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하고 우물을 빼앗고 할 때마다 항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아무리 남의 땅에 와서 살지 만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물 파가지고 잘때내가또 빼앗아 버리고. 또 다른 데가 우물 파더니또 빼앗아 버리고 또 빼앗아 버리고 또 얼마나 승의 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건 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상황은 어떤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이사이 반항하거나 항의하거나 다툰다는 건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다른 데로 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다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우을 봤을 때에, 이네 번째 웅을 봤을 때에 그날 사람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시험하신지도 몰라요. 네가 얼마나 견뎌나 보자.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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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도 이삭이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수용했을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용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이 우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번쩍케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인색해요. 그렇게 하기를.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맛이 있습니다.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 입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정서도 좋아질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면요, 교회가 참.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늘 문 열고 막 쏟아부어 줄거 아닙니까? 예? 이웃 교인들이, 야, 사랑의 교회 가니까 진짜 사랑이 넘치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구름때까지 벌때까지 하나님 막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동도 새로 지어야 될 것이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칭찬, 격려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람 운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로봇 1호 3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 체험 운동입니다. 은혜 체험 운동.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시안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실패, 그들의 잘못, 출근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조반을 왔어.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베드로를시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난 큰 고기를 잡았는데,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고기, 큰 고기 잡았는데, 헤어보니까, 153마리, 엄청난 큰 고기.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니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사명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씌워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옛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맞아서 만나서 제자의 사명을 회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티로 삶에 예,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 회복이고, 은혜 체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용성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영육관의 삶이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번성께 하시는 1호3의 축복, 다시 말해서 1호3의 로봇 1호3의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번성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가야 할 주제는 번성의 축복을 경험하자. 기도 생활 열심히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적어도 한번 이상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올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찬 환경 속에서라도 하느님을 매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느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로버스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